보시면 됐고요. 좀더 이제 외워야 될 것은 교육 시간이죠. 교육 시간인데 교육 시간도 역시 신규칙 52조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한눈에 잘 안 들어오시죠? 그래서 나누어진 자료 보시면 교육 시간이죠. 교육 시간에 보니까 뭐입니까? 교육 시간에 신규 교육이죠. 조문은 뭐부터 나옵니까? 신규 교육은 뒤에 나오고 정기 교육이 앞에 나오는데 제가 순서를 바꿔서 그러니까 항상 생각할 때 제일 처음과 그 다음에 뭡니까? 정기 교육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신규 교육,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죠. 영업을 하려고 하는 신규 교육은 몇 시간이냐? 8시간, 4시간, 6시간, 6시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식품 제조 가공, 즉석 판매, 식품 정보 1번, 2번, 3번이잖아. 요거는 시간이 좀 길죠. 그리고 나머지는 4시간. 근데 다만 앞에 8시간, 4시간은 참고해서 보시고 한번 봐두신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입니까? 우리가 조리식 하는 것은 특히 위탁급식이니까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죠. 요것은 몇 시간? 6시간이죠. 요걸 좀 더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교육은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기 교육은 영업자하고 종업원이 받게 되는데 역시 영업자는 3시간. 그리고 유흥주점 영업자의 종사자는 2시간. 그리고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의 기간은 3시간.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집단급식소를 생각하면 신규 교육은 몇 시간? 6시간. 그 다음에 정기 교육은 3시간. 6시간, 3시간. 이렇게 요걸 중심으로 받아들고 나머지 것들은 플러스 알파로 잘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역시 조문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눈에 잘 안 들어온 부분들을 제가 보니까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름을 뽑아놨죠. 요걸로 마무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교육 시간은 그걸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뭐 사망사항, 시행규칙의 사망사항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53조죠. 교육교재. 요것도 기술적인 거니까 별로 어려운 건 없죠. 교육교재 만들어갖고 실비로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수료증 발급하죠.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되는 자료는 몇 년? 2년간 뭐합니까? 보관하는 거죠. 2년 이상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것만 밑죠. 교육에 관한, 그러니까 식품위생 교육을 했어. 교육에 관한 기록은 2년 이상. 대부분 2년이죠. 3년짜리가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일단 거의 일단 뭐는 계속 깔고 하는 거야? 2년이라는 것만 일단 먼저 깔고 들어가는 거죠. 아, 기록 보관 이런 게 나오면 일단 기본은 2년. 이렇게 기억해서 보시면 되죠. 중간중간에 3년짜리가 한 두세 번 나오긴 합니다만 일단 2년. 첫 시간에 딱 깔아놓은 거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훨씬 더 외우기가 수월하신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교육은 미리 받는 거죠. 미리 받는 겁니다.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뭐합니까? 상황이 있으면 교육은 뭐 하면서 영업부터 하고 교육을 추후에 받을 수도 있죠. 교육이라는 게 이제 스케줄도 있고 뭐합니까? 그게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뭐야? 미리 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뭐야? 교육은 먼저 받는 게 원칙이지만 뭐 하다가 영업하면서 뒤에 받을 수도 있다 이거죠. 뭐하고 아까 차이 있습니까? 앞에 어떤 건강진단은 뭐부터? 미리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교육은 먼저 받는, 미리 받는 게 원칙이지만 영업하다가 중간에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되겠죠. 단서가 있죠.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